네, 옷장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 와우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네, 헷갈려가지고요. 상승으로 가는 길 네. 이상로입니다. 아, 또 네. 그런 의미가. 알겠습니다. 절대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 대선이 임박했다. 수혜주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전력 인프라주 주목해 보자. 들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네. 남았어요. 좀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세월은 새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내다 보면 제 나이도 어느 순간에 38살이 고정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네, 오늘 그런 38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선도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한달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과정들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에는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 뭐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에 대한 양상도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네. 지지율 차이가 2%포인트밖에 나지 네네. 않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이 총 투표 수를 많이 득표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주별로, 50개 주별로 나누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이 아니죠, 이제. 이제 해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에 대한 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민주당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가 공화당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되는 정책을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현재 해리스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이 IRA에 대해 상당히 집중되는 정책들이 많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반중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래도 전력 인프라는 확산시켜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대마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보면 해리스가 지지율 오르면 대마 관련주가 네. 움직여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 오르게 되면 또 가상화폐가 또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다만 이제 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2022년 8월 달 이후에 미국 내에서 발표됐던 제조 설비에 대한 계획표입니다. 그러면 제조 설비를 하려고 하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대단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보면 여기 이 하단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남서부 지역 쪽에 일부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 상당 부분 분포돼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러스트 벨트 지역에도 상당한 이런 제조 설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증설이 2027년도까지 어떤 만큼에 대한 증가율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나눠서 본다면,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규모에 대한 증가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 러스트 벨트 지역들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도 봤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느냐. 표를 보시다시피 미국은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제조 설비에 대한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남서부라든지 동부 또는 북동부 지역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16년과 2020년도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바뀌었던 곳,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는 지역이 딱 다섯 군데입니다. 10번 네. 미네소타 아니가 위스콘신 네, 있고 또 어디 맞습니다. 있나요? 그리고 미시간,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 최근에 얘기 나오는 곳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애리조나,
그리고 또 동부 지역에 이제 조지아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가고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네바다라든지 또는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은 사실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2016년과 2020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 다섯 개 주가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 원전.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원전 관련돼서 지적재산권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또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봤다시피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확충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지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력 설비는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효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이 이제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2024년도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 내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어디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투자를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한번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빠지는 양상들이었는데 52주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를 보시면 전고점이었던 44만 9,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단에 있는 작은 박스권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전고점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실적 장세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전력 설비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가 오늘 이제 62,300원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였습니다. 그만큼 랠리를 함께 동참을 했고 현재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빅5를 전력 설비 빅5로 얘기할 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가 빅5거든요. 재룡전기는 그 안에서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실적 이슈가 나타난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재룡전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좀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탑5에서요. 퓨처캠부터 ABL 바이오까지 자리해 있는데요. 오늘 ASR 종목으로는 저희 바이오주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각각 수익률 27%와 26%를 기록했고요. 또 이 표에는 없지만 지하이노베이션도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고 네. 있죠.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AS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현재 그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덱스 바이오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영향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드디어 강하게 이제 뽑아내는 모습들인데 시세가 그만큼 이제 응축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이었던 46,700원 밴드를 강하게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는 휩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휩소를 주고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숨겨진 재료가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재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 GI 이노베이션을 8월 29일 날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주식 강의를 통해서 GI 이노베이션을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현재는 포트의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동서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서가 사실 조금 소외돼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커피 믹스 옛날에 둘둘 하나 뭐 겨울이 와서 그런 건가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커피 둘, 뭐 프리마 둘, 설탕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타먹기도 했는데 이제 커피 믹스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된 게 이 커피 믹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회사들이 보면 주가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동서라는 기업은 현재 형제 경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집이 있고 둘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보면 대주주에 대한 지분 76%예요. 거기에 보면 대주주 외 23인, 많은 사람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름만 잠깐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네. 김상원, 한혜연, 김종희, 김은정, 김정민 씨가 첫째 집. 그래 첫째 이 지분을 다 합치면 41.7%. 장남집이 그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남집이 김석수 회장, 문혜영, 김동욱, 김현준 씨가 이제 둘째 차남집인데 요 지분을 다 같이 25.45%입니다. 지분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제 경영에서 증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픽 동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